대체 어떤 대단한 분이 오시길래 이렇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네,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인피니트의 이번 앨범 제목이 탑시드잖아요. 그리고 축구. 그래서 운세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을 자리에 모시려고 합니다. 아, 자, 진짜요? 이분이 조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 그래요? 네. 누구시죠? 누구세요? 자, 노량진에서 가장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 문어 인스를 모셨습니다. 인스요? 어? 와! 멜론 1위라는 컵이 있고요. 네네. 2위부터 100위 사이라는 컵이 있습니다. 인스님의 예측. 네. 와, 이거 특이하다. 라디오 하면서 이런 걸 할 줄이야. 들어갑니다. 제발 들어가주세요. 1등으로. 어? 지금 여기 1등 가는 거죠? 아, 예측 잘하시네. 1등으로 자리를 차지 하셨습니다 지금. 아, 아 너무 좋네요. 여기 좀 아늑히 네. 누워 계시는데 이거 하나만 하고 네. 보내면은 또 이스님도 서운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개인적인 또 어떤 개인적인 거요. 네. 이제 제가 올해 솔로 앨범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잘 된다. 예스. 어, 좀 더 분발해라. 노. 좋은 쪽으로 이스님. 제발 분발! 분발! 인스님 어디 가세요?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래도 제가 연예인이잖아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귀인이라고 제가. 네. 문도 따른대요. 입장 하면 또 저도 고백. 네. 한 소절. 셋, 넷. 네. 잠깐만요. 한 소절 할게요.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을 감사합니다.